친다고 손치기 팔치기 팔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불긋 불긋 피었네 진달래 꽃잎도 따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치기 발치기라는 곡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잘 살펴볼까요? 이 곡에 대한 힌트들이 숨어 있는데요. 우선 노랗고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 보이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과 노랗게 물든 것이 마치 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리고 악보에 보면 아래에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에 동작을 하는 그림이 있죠? 이것으로 보아, 아, 이 노래는 보름달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서서 부르는 노래구나. 예쁜 꽃과 봄의 풍경과 관련이 있는 노래구나 라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이 힌트들을 통해서 떠오르는 장면이나 상황이 있을까요? 맞아요. 혹시 강강술래가 떠오르진 않나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벌써 손치기 발치기라는 노래 아래에 적혀있는 강강술래 중에서 라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이 노래는 강강술래 중 함께 불렀던 노래로 손을 치고 발을 치는 등의 신체 표현을 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박에 맞춰서 놀이를 하는 건데요. 전라남도의 신안과 진도 지역에서 노는 놀이입니다. 신안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손치기와 발치기를 하고요. 진도에서는 원 안쪽을 바라보며 각자 놀이한답니다. 손치기는 허리에 손을 두고 왼쪽, 오른쪽 손뼉을 치고 발치기는 오른발을 왼쪽으로, 왼발을 오른쪽으로 번갈아서 찬답니다. 손치기 발치기는 단모리 장단, 동살풀이 장단의 노래이고요. 진도에서는 미라 시도의 육자배기 토리에 맞춰 노래된답니다.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곡은 진도의 강강술래에 나오는 노래라고 설명하네요. 가로로 한 줄로 서서 먼저 노래하는 선소리꾼이 손치기 하세라고 외치면 나머지 사람들이 손치기 하세 하고 대답으로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며 동작을 한답니다. 그럼 우리 이 동작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들어볼까요?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불긋 불긋 피었네 진달래 꽃잎도 따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가 보이는데요. 화전이라는 거예요. 화전은 진달래 꽃잎을 넣어 부쳐먹는 전으로 진달래뿐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예쁜 꽃들을 넣어 전을 부쳐서 우리 민족이 즐겼던 음식이랍니다. 재미있게 손치기 발치기 놀이를 하면서 울긋불긋 피어있는 봄의 예쁜 화전을 부쳐먹자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네요. 사실 이 노래는 시집살이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시하였어요. 그리고 이처럼 연두색으로 표시한 손치기,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마치 매기고 받는 소리에 매기는 소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빨간 부분에 앞산의 진달래부터 화전 만드세까지가 1절에 해당하는 가사랍니다. 그럼 우리 차근차근 손치기, 발치기 노래를 배워볼까요? 이 노래는 비교적 빠른 장단에 또 가사도 촘촘히 엮여 있기 때문에 우선 음 없이 읽어보는 것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박수와 함께 말리듬을 익혀봅시다. 하나, 둘, 선생님.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울긋불긋 피었네 진달래 꽃잎 꼭 따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좋습니다. 그럼 한 마디씩 차근차근 불러볼까요? 우선 첫 번째 마디입니다.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이 부분에서는 손치기 손치기 하고 똑같이 라와 평평한 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고자만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이 부분에 주의해서, 그리고 동살풀이 장단에 딴따다단따다단따다단따단 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가사를 빨리 고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좋습니다. 뒤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는 부분은 음을 길게 끌지 않고 끊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팔치기 팔치기 하고 멈춰줘야지 팔치기 팔치기 앞에 것과 똑같이 하게 되면 악보와는 다르게 부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발로 친다고 팔치기. 이 부분에서는 발로 하고 음이 올라가 있는데 표현을 할 때는 쑥 밀어주듯이, 그리고 이 사이에 오라는 글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발로 하고 쭉 올려주는 거예요. 발로 친다고 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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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친다고 발치기. 빨리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치 오오 하고 음을 탱글탱글하게 튕겨주세요.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불긋불긋 피었네.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불긋불긋 피었네. 이 부분은 신경 쓸 것이 꽤 있네요. 우선 여기 보이는 육자배기 토리에서 자주 등장하고 꺾는 소리라고 부르죠. 도에서 시작해서 미끄럼틀 타듯이 빨리 시의 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음으로만 말하면 아인데 순간적으로 아 하고 내려와 주는 거예요. 특히나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말이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진의 음을 꾸며주고 지나가야 한답니다.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울긋, 여기서도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울긋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그윽. 그리고 음을 올려줄 겁니다. 탱글탱글하게 울긋 마치 싱긋 웃는 것처럼 울긋 불긋.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네요. 똑같이 그윽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울긋 불긋 피었네. 진달래 꽃잎 똑 따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진달래 꽃잎 똑 따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꺾는 소리가 등장하지요? 따 진달래 화천 하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저언 이라고 해야 되겠죠. 항상 받침은 뒤로 마무리에 딱 여며주면서 진달래 꽃잎 똑 따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가 되겠네요.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다음이요.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이렇게 반복되면서 노래가 끝나게 되지요. 꺾는 소리와 그리고 발음하는 방법, 노래를 부를 때 표기는 똑같지만 부르는 느낌 울긋 불긋 이렇게 음을 올려주듯이 표현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장단이 빠르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 노래는 동작을 하며 부르는 노래죠. 대단하네요. 놀이를 하면서 또 동작도 하고 상대방이랑 호흡도 맞추면서 빠른 장단에 노래까지. 우리는 우선 노래만 하는 거니까 노래에 집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울긋불긋 피었네. 진달래 꽃잎 똑 따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이번에는 한 배에 맞게 기본박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불러볼까요? 윷가락이 있는 부분에 박수를 쳐주면 되겠고요.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박수와 함께 한 배에 맞게 노래를 불러볼까요?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팔치기 팔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울긋 울긋 기었네, 진달래 꽃잎 똑 따서 진달래 화전 만드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그렇다면 실제 강강술래에서 손치기 발치기가 어떻게 놀이로 표현될까요? 이 영상은 진도 강강술래 보존회의 선생님들께서 재현한 영상인데요.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한다고 해요.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한박조박 시니까 종가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굴동굴 잘 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남산에 북산에 백녀시 소금장시 연엽이, 연엽이 소가 떡 따먹고 연엽이 안테로 장가가. 잘 감상해 보았나요? 가사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배운 봄의 풍경을 주제로 한 것과는 사뭇 다르죠. 시집을 가고 또 시집살이를 하는 장면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아녀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예로부터 하던 푸른 하늘 은하수라고 하며 우리가 손놀이를 하던 것들이 있죠.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우리나라의 고유 손놀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손치기 발치기는 둘이 할 수 있는 놀이기도 하지만 또 짝을 바꾸고 두 줄로 모든 사람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놀이해 볼 수도 있답니다. 우리 마무리 활동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손치기 발치기는 어느 지역의 민요였죠? 맞아요. 전라도 지역의 민요였죠? 그래서 육자배기 토리에서 등장하는 미, 라, 도와 같은 음계로 이루어져 있었고, 꺾는 소리가 등장해서 곡을 더 풍성하게 살려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손치기 발치기의 노랫말 중에 진달래 화전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었나요? 그렇죠. 진달래 꽃잎을 넣어 부쳐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오늘 배운 손치기 발치기 노래, 놀이도 함께 익혀서 손치기 발치기를 부르면서 놀이를 해본다면 더욱 좋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